오늘 된장찌개는 밥새우 범동 된장찌개예요. 일단 참치 액젓으로 간을 하고 아침에 한 소스 끓여가지고 50원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다시 좀 새로 밥새우 좀 이렇게 넣고 범동 썰어 넣고 남은 조금 한 공기 남은 아침에 먹었던 범동 밥새우 된장찌개에다가 이제 범동 좀 더 썰어 넣고 거기다가 밥새우를 좀 한 줌 더 넣어 얹어서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. 아, 맛이 좋네요.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참치 액젓을 좀 간을 하고 아주 밥이 꿀맛이에요. 그리고 또 이제 범동의 영양가, 마지막 범동이죠. 범동의 영양가도 좋고 밥새우에 칼슘이라든지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또 범동 자체도 그렇고 된장의 단백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두부도 한번 썰어 넣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 단백질과 칼슘과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영양이 잘 들어가 있는 범동 밥새우 된장찌개를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. 아주 너무 맛이 좋고 팔팔 끓이면은 이렇게 휘저어서 이제 끓고 나면은 아주 밥 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겠어요.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블로콜리를 끊어고 양배추를 뜯어고 또 당근을 밭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고구마를 좀 삶고 감자 삶고 계란 삶아서 이제 그 밭에서 뜯어온 것들로 샐러드를 좀 만들고 또 돼지고기 덩어리 하나 꺼내가지고 오랜만에 또 탕수육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. 아, 맛있겠어요.